이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하락한 종목들의 대응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유스닥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자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,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증권주들이 오늘 차익실현 매물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. 어제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죠. 자, 그중에서 유진투자증권을 살펴볼 텐데요. 오늘 4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대표님 먼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볼까요? 네, 어저께 이제 증권주들이 네. 좀 강했고 오늘 약간 증권주들이 약하긴 합니다만은 모든 증권주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. 약간 중소형 증권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저께 우리금융 지주가 증권사 인수 가능성을 이제 그 전날인가 좀 언급을 좀 했었죠.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 증권사가 아니라 중소형 증권사가 좀 인수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면서 뭐 SK증권, 뭐 유진투자증권 등 중소형 증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. 그런데 저는 좀 그것이 당장 우리금융 같은 경우는 증권사를 인수해야 될 어떤 목적은 있습니다.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영업활동을 좀 더 넓히기 위한 목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급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. 그리고 또 인수를 한다라면 이미 물밑 협상을 끝내고 발표를 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어느 증권사를 인수한다,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거든요. 왜 그러냐면 그런 순간 주가가 어제처럼 급등을 하게 되면 인수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좀 너무 M&A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어제 반영이 되었고 단기 테마성의 흐름이 좀 나온다라면 조금은 조정이 오늘 하루로 끝날 가능성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네. 증권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은 좀 더 가져가실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증시도 저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뭐 다음 주? 혹은 뭐 늦으면 뭐 몇 달 뒤가 될 수 있겠지만 신고가 행진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제한된 하락은 나오겠지만 어제 그저께 급등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은 조금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중소형 증권주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는데 증권주들 앞으로 당연히 실적 좋을 것이고 긍정적인 시각은 있지만 최근에 좀 기대감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됐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이 종목의 앞으로 전망을 좀 확인해 볼게요.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O이고 없으면 X인데 O로 보시나요? X로 보시나요? 네,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.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는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, 자 그러면은 어제 많은 분들이 또 증권주를 매수하셨을 거 아니에요. 이제 손실이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겠죠. 네, 뭐 대형 증권사, 네. 뭐 미래에셋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증권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 등 뭐 이런 대형 증권사 위주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전 큰 영향은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어제 그제 최근 며칠 사이에 급등한 종목, 급등한 증권사를 좀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한 증권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제시해 드렸는데요. 좀 중소형 주 가지신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보겠습니다. 다음은 정치 테마주입니다. 정치 테마주는 또 워낙에 많은 종목들도 있고 또 어제 선거가 끝나면서 같은 정치인 테마주들 내에서도 등락이 굉장히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. 그쵸.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? 그 뭐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해서 모든 정치 테마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. 뭐 오늘 건설주 올라온 것도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? 그쵸, 그쵸. 그러니까 약간 정말로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적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섹터라는 것이 있고요. 그냥 단순하게 뭐 지인이더라, 네. 대표가, 혹은 친구더라, 혹은 뭐 한 다리 건너서 알고 지내더라. 네, 크라운제가, 뭐 이런. 크라운제가 이런 것도 좀 그쵸.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, 네. 그러한 기업들은 저는 실질적 후보자랑 연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설사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정말로 어떤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 기업이 잘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떤 요즘에 특히 이런 공정함을 더 따지는 시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후보와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그 회사의 실적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거는 제가 20년 넘게 주식을 해왔지만 한 번도 그런 회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무시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막상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들 기업에 대해서 관심도 확 떨어져요. 왜 그러냐면 선거 전에 좀 과몰입되면서 주가가 반응을 하는 것이지 선거 이후에는
다들 이제 아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까 뭐 이 흐름도 끝났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요 메이저들은 매도를 한다라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정치 테마주에 분류됐던 기업들 대부분 10% 이상 많게는 뭐 거의 뭐 20%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미 선거 전에 반영이 되었다.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했습니다. 근데 이제 윤석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야권의 또 유력 후보잖아요. 네.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시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으로의 좀 전망 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나요? 없다라고 그렇죠. 보시나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테마든 네. 뭐 오세훈 테마든 네. 박영선 테마든 이재명 테마든 여기서 대선 테마를 보겠다라면 네, 네. 최소한 대선 후보가 좀 나올 때쯤 봐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정말 보고 싶다라면. 그러면 가을이나 돼야지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다. 지금 이미 큰 선거가 끝난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정치 테마주에 움직이기 필요 없다. 오늘 보면은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. 네. 어느 한쪽만 오른 게 아니라.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두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주의할 필요가 있다. 5로 이제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 그러면 좀 지금 손실이신 분들에 대해서 좀 대응 전략 좀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네, 뭐 손실이신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이 매도 타이밍이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저는 내일이라도 혹은 뭐 다음 주라도 뭐 반등이 나온다라면 혹은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좀 비중을 최대한 많이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건 약간 증권주 앞에서 말씀드린 증권주와 좀 다릅니다. 증권주, 중소형주 좀 물려 손실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난 버텨보겠다. 이건 해볼 수 있지만 정치 테마주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일단 증권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거니까 네 이제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반등 나오거나 아니면 나오지 않더라도 최대한 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한다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.